안녕하세요. 산성규산 소독끝장입니다. 산성규산이 조직을 야무러지게 하는 건 다 아시죠? 그래서 열과 낙과에도 좋지만 냉해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은 바로 냉해 방지입니다. 24년 4월 12일 남원의 캠벨 농장과 보성의 블랙사파이어 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. 두 곳 모두 산성규산을 2회 이상 관주하셨습니다. 그 결과 냉해 피해가 전혀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. 냉해 예방에 산성규산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관주, 연면시비 모두 가능합니다. 관주는 400평당 산성규산 한 병을 사용하세요. 효과는 최대 한 달간 지속됩니다. 연면시비는 25마리에서 50마리고 그 효과는 최대 10일입니다. 작물에 흡수되는 기간이 약 3일이 걸립니다. 그래서 미리 시비하셔야 합니다. 산성규산을 연면 시비할 경우 다른 냉해 방지제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. 그럼 냉해 방지 효과를 직접 지금 언제 확인하세요. 샤이는 언제 수확하시는 거죠? 이게 7월달 정도 나갈 때. 7월달이요? 지금 여기 산성규산 그 몇 번 사용하셨죠? 이거요? 네. 한, 두 번? 두 번이요? 연면시비만 하셨나요? 아, 연면시비 아직 안 했죠. 아, 관주만요? 네. 예, 그럼 400평당 하나씩 관주하시고, 아, 두 번 하셨으면. 그러면 냉해는, 다른 거는 안 쓰셨어요? 냉해 방지제 같은 거는요? 아, 산성규산만 쓰셨고요? 네. 예. 아, 근데 진짜 예쁘네요. 예. 올해 다른 농가는 피해 나온 농가 없습니까? 많죠, 없어요. 아. 아직 몰라요. 조금 더 있어 봐야 돼요. 예, 지금은 좀 이르죠. 예. 이 정도 크면 냉해 없어요, 이제. 네. 그 15일 간격으로. 그럼 물도 많이. 1톤에 하나씩 하나씩. 조금만 줘. 그럼 여기가 평수가 그때. 그러니까 300평에 202kg 밖에 안 들어가지. 아, 300평에 2톤만 주시고. 2톤만 보름마다 주시고요. 어. 아, 근데 저희 거 그렇게 자주 안 주셔도 되는데. 안 줘도 되니까? 예. 아니야지. 아니, 왜, 아니, 왜 그러냐면요. 아니, 벌레들이 많고, 그러니까 안개부자를 해, 이제. 아, 예, 그니까. 안개부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. 아, 저 옆면은 지금 다른 포도들은 전부 다 2주에 한 번씩. 예, 예 2주에 한 번씩 들어가고, 그 관주는 한 달에. 한 번씩만 들어간다. 한 달에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하고. 그리고 지금은, 그니까, 어쩐지 이게 너무너무 두껍더라고요. 그렇죠. 야, 뭐, 대, 딴 동네 봐도 좋지 않아? 예, 대나무 같네. 그제? 예, 근데 많이 줘도 좋긴 한데, 이게. 너무 많이 줘. 예, 예, 이게 돈이니까. 예, 사장님, 이제 착과 됐으니까, 착과 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이거든요. 뭐가 안 되면 연문식이요? 아, 관주요. 관주로 한 달에 한 번씩. 예, 예. 예,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, 그 열과 날 때, 그 무렵 되면은 작년처럼 올 때. 예 그냥 올 때. 그냥 예 연면 시비 하시고요. 그럼 아마 올해 결과 좋을 겁니다 사장님.